사실 뭐 그 선수를 생각은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라든지 정우영 선수라든지 백승호 선수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집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거 갖고 시간 싸움 하느니 있는 선수 갖고 한 발 더 하는 게 낫겠다고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거는 이 선수들로 충분히 치를 수 있고 또 2차적인 문제는 이거 끝나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해서 그 연령대에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선수라도 또 그만하고 또 나가는 선수들도 많고 국내에서도 올라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선수들 이 연령대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선수들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약간 그 선수들에 대한 체크를 면밀하게 해서 가능성 있는 선수는 한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어차피 모든지 A 대표팀이 우선이니까 지금 대표팀은 평가전이니까 아마 5월달에 세계 청소년 대회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이 생각되면서 벤투 감독께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있으니까 선발을 하셨겠죠. 딱 두 멤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로테이션은 계획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전지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봤는데 국내 체력적인 부분에 더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낮 3시 반에 인조잔디에 온도가 38도가 올라가는 것에 또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테이션을 안 하고서는 이 세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로테이션을 할 것인가는 그때 상황에 돌입해서 결정하겠지만 분명히 20명의 선수들을 좀 골고루하게 써서 체력적인 낭비를 최대한 줄여면서 경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 운동장 가까워서 좋은데 잔디가 너무 오래되고 딱딱해갖고 굉장히 저는 뭐 무조건 부상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제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 폐타이어 깔려있는 그런 인조잔디가 지금 깔려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장을 찾으려고 해도 이 파주 근처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철거해버려갖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조잔디인데 어차피 우리도 그걸 좀 써봐야 되고 시합을 거기서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데 우리가 인조잔디 쓸 수 있는 곳을 군조 공간공원을 찾은 거죠. 태국 전지훈련에서 좀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한국에 많이 지치고 이제 많이 통행을 해주고 있는데 최대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어땠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최종주들도 조금 태국 가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정도 가벼웠는데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치워나가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쟁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등학교 때 이후로 거의 한 4년 정도 인조잔디에서 출연 안 했었는데 이번에 뭐 가기 전에 인조잔디 훈련하고 가서 훈련하겠지만 그래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한 10년 가까이 10년 안 되게끔 인조잔디에서만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아예 뭐 호주 애들처럼 인조잔디 경험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호주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인조잔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에서 이제 두 경기 하면서 두 경기 다 경기에 뛸 수 있어서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경기를 두 경기 다 중요한 경기를 이겨가지고 팀원들 형들한테 또 감사하고 이렇게 또 계속 경기에 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더 경쟁해가지고 계속 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못 느꼈던 이제 경기 템포, 패스 강약 조절이라든가 공수 전환이랑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훈련을 통해서 힘들었는데 그걸 계속 이겨내면서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 자신한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태극 마크를 달면서 이제 점점 단점이었던 거를 여러 감독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발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수비적인 부분하고 움직임 같은 거에 부족한 부분을 감독 그 태국 전지훈련 4주 동안 있으면서 감독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걸 잘 알려주셔가지고 마무리할 때까지는 조금 많이 좀 보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소집이었다면 20세에 갖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애들도 만나면 보면서 또 친구들이 더 또 잘하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해줘가지고 저도 마음 편하게 최대한 여기서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소집 때 친구들이랑 다시 모여가지고 열심히 보고 싶어요. 제 나이 또래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대표팀이어가지고 5월 달에 있는 월드컵도 욕심나고 이번 챔피언십도 당연히 욕심나요. 워낙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더 높은 곳에 불린 거라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잘해가지고 저도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 태국 때부터 계속 저희한테 호주전이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이제 선수들한테 많이 인식 심어주셔가지고 저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이드 플레이나 수비적인 거에서 끊으면은 바로 빠르게 공격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많이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 살라라는 선수가 워낙 유명하고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좋은 뜻으로 붙여준 별명이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